사실 지구는 좀 못 사는 성격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성이 처음에 강했던 건 아니라 이 요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.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굉장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자극이 됐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내 스스로의 그런 한계에 자주 부딪혔어요. 체력적으로 그리고 언어나 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부딪혔을 때 그거를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뛰어넘었었던 건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. 그렇게 근성이 있는 청년도 아니었고 소년도 아니었고 근데 그걸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게 근성이 그때부터 생긴 건지 아니면 그걸 인내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걸 열정으로 표현을 열정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성만으로는 일이 안 돼요. 네. 근성이나 인내심이나 그런 열정들이 다 톱니바퀴들이 제대로 맞아서 돌아가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딱히 근성이 강하다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없고요. 열정만 있어도 근성이 없고 인내가 없는 열정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근성이나 인내심이나 열정들이 하나로 제대로 뭉쳐지고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성이 딱히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본인이 멘토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본인의 롤모델들이나 그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다른 선배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저들하고 다르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그 단점을 찾아서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되면 그런 질문은 안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. 그 내가 정말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오래 못해요.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돼요. 내가 일이 느리면 남들보다 한 시간 정도 더 일찍 출근을 하는지.